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큐맨팔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병원의 악몽이라는 뜻의 공포게임입니다. 일단 모바일 게임이고요. 모바일 게임들이 요즘 퀄리티가 되게 높게 나와서 긴장하면서 좀 해볼게요. 사람 캐심? 생존자 캐심? 내가 뭐 찾아야 되는 건가? 열쇠 같은 거? 어, 종이다. 아, 종이 찾는! 하나도 무섭네. 진짜 무서운 게 아니라 놀란 거예요, 알죠? 무서운 것과 놀란 건 다르니까. 어, 여기 뭔가 수위치 있다. 아,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방금? 아, 그렇게까지 큰 잘못한 것 같지 않았는데. 저도 이런 거 감각 좋거든요. 동물적인 센스, 직감, 거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. 여기서 괴물 한번 나옵니다. 조심해야 돼요. 이거 안 나오네요. 아, 저거 건들지만 않으면 되네요. 제가 괜히 건들다가 죽은 거였군요. 아, 저거 안 건들... 아,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진짜 못 봤어. 아무것도 팔았니? 아, 여기 종이 있구나. 다행이다. 어. 와, 쩔었다. 또 이걸 이렇게 찾네. 어. 숨어야 된다. 이거 숨어야 된다. 숨어야 돼. 아! 아! 숨을 데가 없어! 야! 올라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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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어! 어, 욕해서 미안해요. 아, 욕해서. 아, 막다른 길이야. 야, 여기 올라오니? 여기 못 올라오지? 여기다. 이쪽이야. 내 감각이 말해주고 있어. 어, 아닌가? 맞다. 나이스. 여기 어디야? 여기 아까 거기잖아. 아! 괴물 오면 이거 가둬야겠다. 괴물 일로 올 거거든요? 어, 아, 아닌가? 어, 괴물 저기 있다! 보여요? 나이스! 괴물이 가졌어요! 좋아. 저거 갖다 팔아야지, 저거? 좋았어, 멍청한 녀석. 어, 드럽게 싸놨네. 야, 내가 니 이제 주인이야, 이 대머리야. 가만히 있으라 했다. 항상 끝방에 뭔가 있네. 여기 있다. 나 또 뭐 나오겠죠? 뻔한 스토리. 어, 안 나오네? 마지막 칸 하나 봤는데. 아, 어떻게 나온 거야? 빨리 열어. 아니, 어떻게 나왔지? 아, 가드리 양식 중이었는데. 빨리. 어디야? 어디로 가야 돼? 없어. 갈 데가. 아, 여기 있다. 이게 뭔데? 아, 엘리베이터. 저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? 좋아. 나 엘리베이터 되게 잘 타. 가자, 집중해. 가는 길에 괴물한테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. 그럴 순 없습니다.
좋아. 어, 이거 느낌 안 좋아요. 이거 너무 떨립니다. 이거. 어, 이거 안 돼요. 어, 이거 뭐죠? 뭐죠? 어, 다행이다. 별로 안 떨리는구나, 생각보다. 생각 외로 안전하게 내려왔어요. 근데 별게 없는데? 설마 여기까지 쫓아오니? 아, 아니구나. 어? 나이스. 도망갈 준비해. 도망갈 준비해. 바로. 개운이 또 쫓아올 수도 있거든요. 스위치 눌러주고. 안돼 이러면 안돼. 안돼, 돌이킬 수 없어. 지금 죽으면 안돼. 어? 야, 한 명씩 덤벼라. 한 명씩 덤벼! 그래도 내가 지니까 한 명씩 덤벼. 어? 얘들아? 어, 아, 그거네. 환각이었네, 환각. 아, 난 또 뭐라고. 근데 손전등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여요. 어, 너무 어두운데? 종이다! 너넨 뒤졌다. 어쩔 수 없다. 진짜 내가 개좋아. 서든어택 킬덱 78퍼. 이 왼팔님이 가신다. 나와. 어디야. 더 들어와. 더 들어와. 덤비삼 덤비삼. 똥꼬스. 적에게 치욕을 준다. 다 덤비삼! 똥꼬. 더 덤벼, 더 덤벼, 더 덤벼! 다 들어와. 다음 나오세요. 다음 나와. 어디야, 너야? 야래! 뭐야, 얘 목이 왜 이렇게 길어? 더 없나? 나의 강인하님을 테스트하고 싶은데. 좀 더 강한 녀석은 없는 겐가? 오케이, 열쇠, 베이베! 가자! 긴장 해야 돼. 어, 여기 아닌데? 어, 길이 왜 이렇게 어려워? 컴플리트. 병원편 클리어했습니다. 다음 챕터에서 팩토리를 플레이해보도록 하죠. 이번 영상 병원편은 여기서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죠. 바이.